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람봉입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이 영상이 2023년도 첫 영상이지 않을까 싶네요. 거의 2주 동안은 낚시를 거의 못 갔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광주에 눈이 너무 많이 왔고 바람도 너무 세게 불었고 그래서 도저히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었어요. 하여튼 해봅시다. 대물 그리고 멋진 영상 그리고 재밌는 영상을 위해서 최대한 발버둥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람봉 화이팅! 해남에서 뵙겠습니다. 일단 도착은 했는데요. 바람이 상당합니다. 바람이.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쳤어요? 미쳤어요. 미쳤어.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바람 장난 아니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여기 생자리를 한번 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힘들다. 엄청 멀다. 아, 근데 이 바람이 감당 안 되는데. 해질녘 되면 바람 좀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일기예보만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세 한번 해볼게요. 이쁘게 갔습니다. 이쁘게 갔어. 이제 대편성하고 바람 좀 잦아들면 그때부터 낚시 진행할게요. 펴봅시다. 자, 이제 대편성을 다 마쳤습니다. 가장 긴 데는 6.0칸이고요. 가장 짧은 데는 4.0칸입니다. 수심은 1m20에서 1m50까지 나오고 있고요. 뭐 물색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지금 좀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찌보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이따 좀 저녁이 되면 바람이 좀 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초저녁장을 좀 시작으로 기점을 해서 낚시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2023년 멋진 붕어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올람봉TV 시작입니다. 렛츠 큐리! 이게 뭐 강준치? 그거 같아요. 강준치 같은 거. 에이, 이게 스스로 나오네. 이? 첫 수를 이상한 놈 잡았어도 그래도 뭐라도 잡아서 기분이 좋네요. 이게 얼마만한 낚시인데. 야, 곧 있으면 뭐 붕어 나오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붕어다. 드디어 붕어를 잡았다. 올람봉이 잡은 2023년도 첫 붕어입니다. 이야, 매치요. 가만 있어봐. 개측만 하고 보내줄 거야. 25.5입니다. 8치입니다. 25.5. 오, 이렇게 붕어가 반가울 때가. 이놈 빨리 방생해주고요. 더 멋진 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고맙다. 쭉쭉 날아가네. 막 나온다. 예, 좋아, 좋아, 좋아.
연달아서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연달아서. 얘도 8시입니다. 한 24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좋다, 야. 좋아. 고기들 막 나오기 시작하네. 지금 시간이 한 4시 정도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질이 붙네. 이놈도 빨리 방생해 줄게요. 너도 잘 가라. 이제 해가 거의 다 졌습니다. 이제 케미를 끼우고 조금 밤낚시 한번 진행해 볼까 싶네요. 날씨 춥다. 진짜 춥네. 야간에도 한두 마리 정도 잡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케미 끼우고 한번 밤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나와라. 저녁 식사가 다 됐나요? 갈러 가십시오. 예. 겨울의 별미죠. 왔어. 왔어. 5.2칸에서 한 마리 나왔습니다. 5.2칸에서 이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다. 사그락사그락 물이 얼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얼어가고 있어. 조금만 더 하다 철수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아. 딱 한 마리만 더 잡고 싶다. 한 마리. 입질이다. 5.6칸. 와, 입질이 겁나 약하다. 왔다. 아, 이거 밤 되니까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니고 좀 작아지네. 지금 입질이 짧은 데서는 안 들어오고요. 지금 입질이 긴 데서만 들어오네요. 4.8칸 그 이상에서만. 얘는 7치입니다. 7치. 아, 붕어 겁나게 차다. 꼭 얼음 만지고 있는 것 같다. 이놈도 빨리 방생해주고 한 마리만 더 잡고 싶다.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첫 영상인데 그래도 꽝 없이 그래도 붕어 얼굴 봐서 천만 다행이고요. 다음에 더 멋진 포인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할게요. 감사합니다.